증시는 오늘 9월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8월은 참 힘든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뚫을 것 같으면서도 못 뚫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계속됐었는데 과연 9월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9월 우리 증시에게는 조금만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많이 봤겠지만요. 네, 지난달 마지막 일, 이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고 이번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떠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금요일장 그리고 9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까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8월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10분 동안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0.55% 오른 신고가 기록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왔는데요.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연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안에서 금리 인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8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8월 한 달 동안은 3대 주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8월 상승률 모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8% 강세였고요. 기술주가 좀 힘든 한 달이었죠. 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고 S&P 500 지수 2.3%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보시면 8월 초반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급락을 했었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힘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다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특히 S&P 500 지수를 보시면요.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침체에 좀 나름대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 잘 나갔고요. 금리 인하에 좀 기대어서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동산과 헬스케어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 동안의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8월 한 달의 핀비즈 히트맵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M7 종목 중에서 절반이 오르고 절반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8월 한 달 동안 4.87%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흔들림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기준으로는 9% 이상의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도체주도 대체로 상승했는데 마이크론과 인텔이 역시나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8월이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4% 이상 빠졌고요. 아마존도 3% 그리고 테슬라도 1.27%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메타가 4% 이상 강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CNBC는 특히 필수 소비재에 주목을 하면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 5.2% 상승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월마트가 10% 이상, 코스트코도 9% 이상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에 있어서 9월은 참 중요한 달이 되겠는데요.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0.34% 하락을 했는데 이제 9일에 신제품 공개 이벤트 행사를 앞두고 있죠. 그동안 애플이 9월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니까요. 평균적으로 3.5% 9월에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훈풍을 탔었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훈풍을 탔는데 유독 9월은 좀 쉽게 힘을 내지 못하는 주가 상승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신제품이 공개된 이후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9월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되는 아이폰이 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9월 움직이도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후 연말까지는 평년보다도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9월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될지 이슈 점검해보겠습니다. 3분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9월, 이제 노동절이 껴있기 때문에 하루 뒤에 첫 거래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일단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0.2%포인트 올린 2.7%를 기록할 것 같다라면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에 발표하는 GDP 나우도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는 2%로 보고 있다가 이번에 2.5%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유를 보시면요. 지금 소비가 그래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비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려면 그 소비할 때 쓸 돈을 잘 벌어야겠죠. 바로 고용시장이 잘 버텨줘야 될 텐데 이번 주 고용지표들 대거 예약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9월이기도 합니다. 두 달여가량 이제 앞두게 될 텐데요. 지난 과거 6번의 대선 사이클을 보면요. 대선을 앞둔 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9월은 원래 S&P 500 지수가 좀 약한 달, 최악의 달로 꼽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대선을 앞둔 변동성도 더해질 테고 또 이런 통계적인 2개월 동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통계도 있는 만큼 좀 불안한 경계 심리를 아무래도 좀 가지고 가면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세워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방어적인 섹터가 과거 데이터를 봐도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에도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9월에도 이 필수 소비재 다시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등 방어적인 섹터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제가 계속해서 고용지표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표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일은 노동절 휴장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사인 시간에서 시장 이야기 외에 또 대선 특집으로 어떤 시장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체크를 해볼 전망이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 시간 3일에는 제조업 관련된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가 됩니다. 제조업이 위축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4일에는 중요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7월 부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도 이날 함께 공개가 되니까요. 고용시장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 외에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동향에 대해서도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목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목요일부터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될 텐데요. 현지 시간 5일 기준 8월 ADP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요. 같은 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나오게 됩니다. 한 달마다 나오는 보고서고요. 매주 공개가 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고용시장 상황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서비스업 PMI 두 가지가 공개가 되니까요. 서비스업이 사실 제조업보다는 미국 GDP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 위기에 고용 주간의 대미를 장식할 8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 즉 8월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실업률 7월에 깜짝 상승하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었는데 7월 실업률 상승이 일시적이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과연 들어맞을지 8월 실업률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 그리고 9월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9월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함께 잘 달려주는 그런 조금은 좀 이변이 있는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증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던 8월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하루는 어떠했을까요?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오늘 개장 전에 확인해볼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날은 다행히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 전날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반가운 반등세가 마지막 날은 연출이 됐는데요. 코스피 0.4% 오르면서 2674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에 조금 더 큰 회복 탄력이 보여졌죠. 1.5% 오르면서 767선 터치를 해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 가까이 매도 물량 출혈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의 증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는 시총 기준으로 50%의 종목 순위가 변동이 됐었고요. 코스닥은 100%의 종목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의 급격한 움직임을 불러일으켰던 것 가장 중요했던 게 바이오 섹터로의 자금 순환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관과 외인 쪽에서는 여전히 바이오 쪽을 담아드리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 리스트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외인 쪽을 먼저 보시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HLB나 알테오젠, HLB 생명과학, 유한양행 등 여전히 많은 반도체주들이 이름을 올린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그나마 금요일에는 반등 흐름에 함께 몸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쪽 상위 종목 보시면 HPM 대표주자로 한미 반도체 외인들이 담아간 모습도 체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의 리스트를 보시면 동일하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로의 강한 수급이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와 함께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GI이노베이션이나 HK이노엔, 삼천당 제약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날 반도체 투탑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구간을 우리가 정말 저점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일단 기관들은 자신감 있는 매수 흐름을 보여줬네요. 그럼 이슈 단에서의 종목 흐름들은 어떠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신규 상장 테마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흐름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반기 들어서 이 IPO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부진 때문에 오히려 약간 소외주로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M83 같은 경우도 상한가 동시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딥페이크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페이스 새롭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 일단 내년 예산안에서도 딥페이크 관련된 예산안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면서 해당 테마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계속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 또 발표가 나올 때마다 꿈틀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14%대 그리고 모니터랩도 13.8%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는 바로 조선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시리즈 발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클락슨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벌써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DS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선의 대규모 발주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두 달, 세 달 안으로 한마디로 올해 안으로 조선 관련주들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보고서 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재대 쪽으로 지난주에도 변동성이 먼저 나왔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8%대, 태광도 7.6%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머크와 관련돼서 하나오션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또 전해진 만큼 오늘 조선 쪽의 움직임도 동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K뱅크라는 하나의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이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K뱅크의 예심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10월 안으로 코스피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뱅크의 상장 이후 몸값 같은 경우는 5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IPO 시장
최대 규모의 IPO 최대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은행권일 것 같습니다. 업비트에 연동되는 실물 자산, 실물 은행으로는 K뱅크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업비트와 함께 K뱅크 지난 몇 년 동안 몸짓을 엄청 크게 불려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5조 원대 몸값 전망과 함께 이르면 10월 안으로 국내 증시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는 그렇다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시간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죠. 브리지텍과 인지소프트 각각 0.8%와 0.4%로 K뱅크의 보유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K뱅크의 영업실적을 확인을 해보시면 순이익단에서도 정말 나쁘지 않은 놀라운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주가 변동성 장 출발 이후에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상한가 안착했던 두 가지 종목 종가 현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지소프트가 같은 경우는 2.7% 오름 폭보인 19,530원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브리지텍도 9% 오름세 보이면서 6,600원 선에 마쳤습니다. 9월 들어서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반도체주 위주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9월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슈들 점검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들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